솔직히 이 게임 영상을 올리면 조회수가 너무 잘 나와서 좀 의외긴 한데 뭐 해자 콘텐츠니까 제가 자주 올리려고 하는 게임 DCS 월드. 아무래도 기밀이 해제된 실제 데이터를 토대로 제작하여 엄청 디테일한 기체 모습이나 그래픽도 좋아 보는 재미가 있는 게 아무래도 인기 요소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그런지 야 이 게임 하면 공군 가도 되겠는데? 하는 댓글이 얼마나 많이 달리는지 뭐 물론 농담으로 하는 말이지만 솔직히 저도 제가 플레이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라는 현타가 오더라고요. 대부분 반응들도 와 할 엄두도 안 난다 라는 반응들이 많은데 저도 뭐 태어날 때부터 이런 게임 한 것도 아니고 저도 한때 엄두도 못 냈던 사람으로서 실제로 해보니까 이런 부분이 재밌었고 해볼만 했더라 이야기해보고 또 플레이 영상으로 보이는 모습 말고 실제로 플레이할 땐 제가 어떤 고통을 받으며 영상을 만드는지 꼭 이야기해보고 싶었습니다. 일단 이 게임 DCS에 흥미를 가지게 된 건 게임에 대한 권태 때문인데 요즘에 할 게임이 없어서 그런지 무슨 게임을 해도 다 그놈이 그놈 같고 무슨 게임을 해도 하루에 한 판만 하면 질려서 사실 그때 밖에 나가서 놀거나 새로운 취미를 개발하면 되는데 굳이 또 컴퓨터로 할 것 찾겠다고 찾아본 게 이 DCS 월드. 실제 항공기 조작 방법을 다 익혀야 한다는 게 새로운 경험으로 다가왔고 또 주로 피지컬으로 결정나는 FPS 게임보다 내가 열심히 배우고 따라하다 보면 착륙도 성공하게 되고 타겟도 명중시키게 되면 오 차량이다. 아하 그렇군요. 어렵게 배운 만큼 느끼는 성취감이 크다는 게 아무래도 시뮬레이터 게임 전반의 가장 큰 매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물론 다른 게임에 비해 성취를 낼 수 있는 속도가 더디고 배울 게 더 많다는 게 진입장벽이라면 진입장벽인데 그래서 보통 항공기에 대한 흥미가 높아야 계속해서 배우고 즐길 수 있는 게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뮬레이터 게임들이 덕후들의 게임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게 배우고 배우다 보면 혹스나 에이스 컴백 같은 슈팅 게임이나 여러 미디어에서 흔히 보여주는 모습 들로 학습된 여러 고정관념들이 개박살 나는 재미도 있습니다. 뭐? 플레어를 뿌려도 미사일이 회피가 안 된다고? 미사일이 날아와도 경고음이 울리는 게 아니라고? 이렇게 배운 것들을 토대로 어디에 전투기만 나오면 아 그거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하는 참견질도 꿀잼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플레이할 수 있는 방식이 자유롭습니다. 미션 에디터를 사용해서 직접 미션을 만들어 친구들과 같이 플레이할 수도 있고 냉전시대, PVP, PVE 등 각자 컨셉이 확실한 다양한 서버에서도 플레이할 수 있고 다양한 난이도 옵션과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미션 에디터로 무장 제한 없는 아케이드 게임처럼 플레이할 수도 있고 여러 제한을 둬서 실제와 비슷한 시뮬레이션처럼 플레이할 수도 있다는 게 이 게임의 매력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물론 유비에게는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지? 하는 확실한 방향이 없어 헤매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정리해보자면 시뮬레이터로서 성취감이 크고 내가 플레이하고 싶은 대로 플레이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플레이할 수 있는 게임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게임만의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사실상 여러 기체를 구현도를 최대한 높게 구현한 유일무이한 전투기 시뮬레이터라는 점입니다. 플라이트 시뮬레이터는 정책상 무장을 구현할 수 없고 팔콘 BMS는 구현도는 상당히 높지만 F-16 한 기체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DCS는 아파치, 호넷, 톰캣, 비겐, A-10 등 퇴역하거나 기밀 정보가 풀린 기체의 데이터를 토대로 제작한 기체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 전투기를 현실과 가장 근접한 모습으로 즐겨보고 싶다 하면 DCS가 사실상 유일한 선택지입니다. 즉 DCS의 존재 자체가 장점이라 볼 수 있죠. 콕핏 내부 구현이 되어 있는 기체들은 보이는 것은 웬만하면 다 눌러볼 수 있고 다 각자만의 기능을 하기 때문에 마치 새 차를 타고 나서 신나서 이것저것 눌러보는 내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뭐 시뮬레이터로서 기체 기능이 대부분 다 구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시동을 걸고 계기를 정렬하기 위해 5분 정도 기다려야 하는 것은 당연하고 무장 퓨즈, 타겟 설정과 같은 무장 설정도 다 구현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런 기능 구현뿐만 아니라 비행 물리 시스템도 꽤 현실적인데 날개를 펴고 접을 수 있는 톰캣의 경우 고속에서 급기동을 한다면 날개가 찢겨 나간다거나 날개에 달린 무장을 투하하면 무게중심이 달라져서 기체가 기운다거나 특히 로터가 돌아가서 발생하는 반작용으로 계속 도는 헬기는 조종하기가 너무 까다롭다는 것. 이렇게 조작이 까다롭지만 그 덕분에 몰입감 높게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톰캣의 공격. 아니 이거 조금만 손해도 AOA가 거의 중간 너무 말랑말랑하니까 아, 스틱 지금 완전 손 엄청나요. 아니, 엄청...
또 이런 디테일은 조정석 내부인 콕핏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지상 레이더로 지형을 살펴볼 수 있다거나 고고도로 올라가면 산소가 희박해지기 때문에 산소 공급 장치를 켜줘야 한다거나 아파치는 심지어 와이퍼까지 달려있더라고요. 또 이런 시뮬레이터는 VR 지원도 잘 해주는데 그래서 그런지 VR에서만 구현되어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VR 플레이시 오른쪽 눈에만 이런 디스플레이가 뜨기 때문에 진짜 헬멧 쓴 것과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고 하인드 조종석 내부에 있는 선풍기에 손가락을 넣으면 멈춘다든지 하는 시뮬레이터의 보인지는 물론 이것까지 구현해야 하나? 하는 이상한 디테일까지 다 구현되어 있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디테일을 포함해서 그래픽도 정말 좋기 때문에 항공기와 구름만을 본다면 언뜻 봐서 현실과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멋진 그래픽을 자랑하고 그 덕에 낭만이 넘치는 석양이나 비가 오는 항공모함 여러 기상상황들을 세밀하게 구현해 보는 맛도 쏠쏠한 게임이기도 합니다. 즉 여러 항공기들을 구현도 높게 즐길 수 있는 것이 DCS의 가장 큰 장점이고 존재의 이유라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점으로 넘어가서 야 이거 참 할 말이 많은데 일단 단점이 많아서 DCS가 나쁜 게임이고 절대로 추천하지 않는다라기보다는 혹시라도 관심을 가지게 됐다면 이런 점들도 충분히 알아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셨으면 좋겠네요. 일단 DCS는 디지털 컴뱃 시뮬레이터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해외에서는 종종 별명으로 디지털 콕핏 시뮬레이터라고 부릅니다. 사실 이런 밀리터리 시뮬레이션에서는 특정 진영보다 육해공 모두 구현이 잘 되어 있어야 유기적인 작전도 가능하고 플레이할 때 조금 더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데 DCS는 사실 항공기 시뮬레이터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상 혹은 해상 작전이 구현이 잘 되어 있어야 항공기 시뮬레이터로서 빛을 발할 수 있겠죠? 공격기인데 지상 유닛들이 구현이 안 되어 있거나 대함무장을 달았는데 해상 유닛들이 작동을 안 한다면 항공기 시뮬레이터로서의 의미가 없겠죠? DCS는 항공기 구현은 잘 되어 있지만 지상이나 해상 유닛들 시스템 구현이나 통합적인 전장 구현이 비교적 미흡하기 때문에 전투 시뮬레이터가 아니라 그냥 조종석 시뮬레이터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보병이나 장갑차 같은 지상 유닛들은 에임 핵 수준의 정확성을 가지고 있어서 오히려 지대공 미사일보다 더 위협적이거나 미션 만들 때 AI에게 지정한 행동들을 무시하고 지 마음대로 하는 정말 말 그대로 인공지능적인 모습. 정말 세밀하게 모델링된 항공기와 비교해 마인크래프트에서 튀어나올 법한 애들 모델링이나 애니메이션 수준. 아주 그냥 보병들 죽는 애니메이션이 아주 수준급이네요 아주 그냥. 그리고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위력이 약한 폭탄 등 플레이하다 보면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아쉬운 부분이 좀 존재합니다.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DCS가 오래된 게임이다 보니 코드들이 뒤죽박죽이라 한 가지 문제를 고치면 수많은 버그가 발생하기 때문인데 일단 가장 문제가 되는 건 바로 최적화 문제입니다. 시뮬레이션 게임이지만 CPU 중 코어 한 개만 갈구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제대로 된 멀티코어 지원도 되지 않아서 특히 VR로 플레이하려면 고통을 받으면서 플레이해야 하고 진짜 어이없었던 건 리플레이를 지원하기는 하는데 얘가 기체 데이터를 저장하는 게 아니라 유저 입력만 저장하는 식이라 실제 플레이로는 잘 갔는데 리플레이에서는 갑자기 얘가 꼬라박거나 이상한 데로 날아가는 일은 무조건 일어나고 심지어 뒤로 가기도 없는 무조건 일방통행 리플레이라는 점. 사실 이것 때문에 영상 만들기가 가장 어려워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이건 좀 애매하긴 한데 다양한 기체들을 한 개발사에서 다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체는 이 제작사, 저 기체는 저 제작사가 제작하는 식으로 파편화가 되어 있다 보니 기체마다 그 퀄리티가 살짝씩 다르고 맵들도 파편화가 되어 있어서 무료 제공되는 맵들 두 맵을 제외하면 보통 $40 주고 맵을 구매해야 하는데 기체들도 할인을 안 하면 거의 $80 가격이라 신규 플레이어 진입 및 확장이 어려운 단점도 있어요. 또 이 게임의 매력 중 하나인 원하는 대로 플레이할 수 있는 방식이 많다는 것도 오히려 단점으로 작용할 때가 있는데 따로 싱글플레이가 존재하지 않아 싱글플레이를 유료로 판매하고 이것도 생각보다 그리 싸지 않다는 거. 그래서 사실상 혼자 미션을 만들거나 멀티플레이를 해야 하는데 신규 플레이어는 진입이 꽤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점. 마지막으로 이렇게 나오는 맵이나 기체들 DCS에서는 모듈이라 부르는데 이러한 모듈이 완성된 상태가 아니라 대부분 얼리 액세스 형태로 나옵니다. 솔직히 이해는 가요.
DCS를 플레이하는 사람은 극히 소수일 텐데 그렇게 퀄리티 높은 모듈들을 계속 개발하기 위해서는 가장 현실적인 모델이기는 하죠. 다만 앞서 언급된 여러 문제들의 해결보다 신규 모듈 판매에만 집중하는 느낌이 들 때가 많아요. 왜냐면 얼리 액세스 기간이 1년은 더 걸리는데 내준다고 한 것 제대로 내주기 전에 또 새로운 모듈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아파치만 하더라도 출시한 지 1년이 가까워지고 있는데 레이더를 활용해서 타겟 위치를 타 기체와 공유하는 데이터 링크나 사격 통제 레이더 등은 아직 소식이 없고 항모드를 구현한 슈퍼 캐리어 모듈에서는 2년 넘게 지휘관실 및 엘리베이터 구현이 되지 않고 있어요. 뭐 이때 업데이트 해줄게요 하고 계속 지연되는 것보다야 나은데 기본적으로 여러 얼리 액세스 모듈들이 기약된 일정 없는 업데이트를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부분 플레이어가 사실상 마음을 놓고 기다리고 있어요. 이러쿵저러쿵 결론을 내보자면 그래도 충분히 매력적이고 미래는 밝은 게임입니다. 생각보다 플레이어 유입이 잘 되고 돈도 잘 버는지 새로운 모듈 소식이 계속해서 들려오더라고요. 치누크도 있고 팬텀도 있고 F-15도 있고 C-130도 있고 이렇게 정말 매력적인 기체들도 언젠가는 나올 예정이고 디테일한 구현도와 그래픽도 좋고 VR은 성능은 좀 떨어지지만 구현은 또 잘 되어 있어서 독보적인 몰입감을 제공하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만큼 독보적인 게임인 만큼 이 게임의 단점들도 다 안고 가야 합니다. 버그가 많고 전장 구현이 미흡하고 기약 없는 얼리 액세스의 성능 저하도 좀 있고 뭐 가격도 꽤 비싸긴 하지만 할인을 너무 많이 해서 사실 할인된 가격이 정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뭐 조종의 여러 장비들을 필요로 하거나 매뉴얼을 좀 숙지해야 하는 게 진입 장벽이라 하면 진입 장벽이지만 이건 뭐 이 게임의 단점이라기보다는 특성에 조금 더 가깝죠. 아무튼 제작사들은 매년마다 뉴스레터로 어떤 걸 작업 중인지 알려주긴 하는데 얘네들이 올해 이야기하는 게 멀티코어 지원에 다이나믹 전장 상황 구현, 버그 픽스 등을 이야기하고는 있어요. 그리고 언젠간 고쳐지긴 하겠죠. 그게 몇 년 뒤가 될지는 모르겠지만요. 저도 원래 이런 게임 누가 하는 거야? 하다가 이제는 이런 게임이 하는 사람이 된 입장으로서 흥미만 있다면 솔직히 한 번쯤만 해봐도 좋을 게임 같아요. 남자들은 움직이는 거라면 다 환장한다 그러잖아요. 특히 전투기를 좋아하신다면 로망이 넘치는 DCS 월드가 새로운 경험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지금까지 코어바이드였고요.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